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 때문에 4박 5일 동안 서울에 있었습니다. 인사당에서 전시를 하니 서울에 가까운 호텔에서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소통을 했지요. 오늘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아, 역시 홈스윗 홈이에요. 집이 좋아요. 여러분 익숙한 제 서재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방송을 하니까 또 여러분 중에 그러면 측광은 어떻게 하니? P모드로 쓰는데 측광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측광 방식에 대해서 제가 또 몇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측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스팟 측광이 있고 중앙 집중식이 있고 또 멀티 측광이 있어요. 그죠? 스팟은 옛날 카메라나 로라이 카메라 같은 데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찍죠. 스팟이 말 그대로 점처럼 탁 찍어서 아, 여기에 노출이 얼마, 저기 노출이 얼마, 여기 노출이 얼마, 여기 노출은 얼마, 여기 노출은 얼마 그래서 합계해서 나누기 해서 적당하게 노출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찍습니다. 스팟을 발달한 게 중앙집중식이죠. 중앙집중식. 그죠? 이미지 서클이 있고, 그 서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중심부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달한 게 멀티이죠. 파인더가 있으면, 파인더 안에 전체적으로, 대충 거의 전체적으로 측광을 해서 나누기 n분의 1, 다 이렇게 n분의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걸 측광을 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스팟이 좋을까요? 중앙집중식? 아니면 멀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카메라는 어떻게 발달하느냐 하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여러분 카메라 뒤에 보면 그 잠금 장치 있죠. 좋은 카메라는 있어요. 카메라 뒤에 파인더를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탁 잠그면 딱하고 이렇게 빛이 뒤에서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촬영할 때 삼각대 놓고 촬영할 때 그게 영향을 미쳐요. 뒤에서도 빛이 들어가고 렌즈에서도 빛이 들어오잖아요. 렌즈에서 들어오는 빛과 뒤에서 들어오는 빛이 합쳐져서 실제로 빛이 더 많이 찍히는 거예요. 카메라 세팅한 것보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잠금 장치를 해달라. 그래서 빛이 안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프로들이 다 요구해서 그것들이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스팟 측광 불편하다. 중앙 집중식 한번 만들어봐라. 중앙 집중식 그것도 불편하다. 멀티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수많은 선수들이 부탁을 해서 멀티가 생겨난 거예요. 가장 쓰기 편한 것.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는 분은 입사광식이나 반사광식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 노출을 다 재어봅니다. 재어서 가장 최적의 라이트 상태, 최적의 노광 상태, 노출 상태를 정해서 셔터를 누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별 해당이 없어요. 우리같이 길거리에서 스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럴 경우에 스팟을 찍어서 뭐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중앙집중식도 어떤 경우는 맞지만 어떤 경우는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멀티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발달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저희들은 멀티로 찍죠. 멀티로. 그죠?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진. 요 일대를 스팟으로 찍거나 여기 일대를 스팟으로 찍고 촬영을 하면요 다 망가집니다. 다 시커멓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멀티로 찍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탁 밝은 데 어두운 데 이런 걸 다 알아서 멀티하게 찍어줍니다. 그죠? 약간 어두운 맛이 있죠. 약간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카메라가 가르쳐주는 세팅과는 달리 약간 어두운 맛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기호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저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때에도 마이너스 0.32V 언더로 찍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조리개 언더로 찍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250분의 1초에 조리개가 11이다. 그러면 250분의 1초에 8과 3분의 2
아니다. 11과 3분의 1 조리개로 찍는다는 거예요. 약간 언더. 기본 만큼만 언더로 찍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니? 옛날에 슬라이드 필름을 쓸 때 쓰던 버릇 때문에 그렇게 찍는 거예요. 내가 슬라이드 필름에 일반 노광, 노멀한 노광, 스탠다드한 노광으로 찍었을 때 나오는 색깔보다 저는 약간 어둡게 나오는 색깔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밝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색상의 문제, 색상의 깊이가 있어져요. 그래서 3분의 1 언더로 찍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3분의 1 언더로 찍는 데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찍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찍고 카메라가 가리켜주는 노멀하거나 스탠다드한 적정 노출로 찍어도 후보정할 때 포토샵에서 전부 다 손을 볼 수 있는 허용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3분의 1, 3분의 2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러니? 저보고 묻잖아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찍고 보지 않습니까? 볼 때나 컴퓨터에 넣어서 볼 때 셀렉팅 하기가 저는 용이해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용이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3분의 1 언더로 찍혀 색이 깊은 색이 있는 게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밝은 게 좋은 사람은 밝게 하시면 돼요. 그냥 노멀한 노출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거의 노멀한 상태, 반사율이 한 18%, 반사율 이거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픈데 아마 그냥 노멀하게 찍어도 이 색깔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3분의 1 언더로 찍었어요. 이해되시죠? 약간 어둡게 찍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후보정할 때도 약간 더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후보정한 지 오래돼서 데이터 값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더 어둡게. 이거는 이건 잘 보십시오. 이거는 차창 안에서 찍었어요. 이게 뭐 차창이 더럽잖아요. 때가 많이 끼었어요. 인도의 차창 안에서, 기차 안에서 새벽녘이 되었을 때 찍은 거예요. 그러면 언더로 찍어서 새벽에 무릎, 새벽 무릎에 맛이 나야 되는데 그냥 노말로 찍었어요. 그래서 좀 화사한 느낌이 나죠? 화사한 느낌이 나지만 3분의 1 언더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린 색깔이 깊이 있게 떨어졌어요. 멀티 노광하죠. 스팟도 아니고 중앙집중식도 아니고 제 카메라는 멀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다 멀티 기능이 있습니다. 거의 똑딱이도 멀티 기능이 있어요. 요새 이거 보십시오. 이럴 경우에는 언더로 찍죠.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카메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벽의 기분이에요. 새벽 기분. 그러면 이거를 카메라를 노말로 찍으면 전혀 노말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ISO를 좀 올려가지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ISO를 만을 했더니 이 안에 실내 공간이 160분에 6.3 되어 있어요. 그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160분에 6.3.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고 뒤에 다이얼을 돌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고 다이얼을 뒷다이얼을 돌리면 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밝지 않아서 그래요. 밝은 게 하나 있나? 어디? 지금 제가 밝은 데를 보고 하면요. 이걸 누르면 11이었다가 이렇게 다이얼이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프로그램식에 놓으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이 상태는 언더로 거의 1.7 내지 2 두 조리개 정도의 언더 상태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 노말로 찍으면 밝게 찍히잖아요, 나처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포토샵 내에서 어둡게 해도 이 분위기가 낼 수 있는 허용치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다? 허용치 안에 있다.
밝게 찍혔으면 포토샵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이거 맨날 쓰긴 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봐 때는 게 올리고 하면 되는 거 그걸 통해서 저거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토샵 안에 그 허용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값이 거기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허용치가 있어요. 커브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커브 커브로 조정을 해도 그 허용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노말로 찍으셔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손댔다가 플러스로 된 상태로 계속 찍거나 마이너스로 된 상태로 계속 찍어도 포토샵 내에서는 허용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그냥 노말로 찍으시고 노말로 찍은 데이터를 포토샵에 넣어서 후보정하면서 어둡거나 밝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왜,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저한테 묻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저는 플러스로 찍거나 마이너스로 찍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오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돼요. 해보면 깜빡깜빡 까먹고 플러스 2 했다가 찍어놓고 그냥 플러스 2로 계속 찍고 있어요. 거의 나르죠. 특히 디지털은 어두운 곳은 색상 보존을 하기 용이한데 날라버리잖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색을 입혀야 돼요. 엄청나게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약간 어둡게 찍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찍는 거예요. 노출은 뭘로 찍는다? 멀티 직광으로 한다. 스팟이나 중앙집중식이나 하지 않고 그냥 멀티로 항상 해놓는다. 카메라. 그죠? 어둡고 밝고 찍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찍어서 후보정에 손보면 된다. 왜 딱 포토샵이 손봐주는 허용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멀티 측광이 가장 강력한 측광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번 볼까요? 그죠? 이런 것도 그냥 닥치는 대로, 카메라에 70-200 렌즈를 꽂고, 그냥 카메라가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방식에서 그냥 찍는 거죠. 이거 다 그 프로그램 방식으로 찍는 거예요. 멀티 놓고, 이것도 멀티로 놓고, 이건 다 슬라이드 데이터예요. 이건 옛날에 찍은 슬라이드 데이터예요. 그죠? 약간 어둡게 찍는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찍을 때 아예 어둡게 찍었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슬라이드를 찍으면 이 색상은 슬라이드는 찍을 때 이미 90% 결정 납니다. 디지털하고 달라요. 디지털은 후보정이 되지만 슬라이드는 후보정하기 힘들잖아요. 요새처럼 스캔 받아서 후보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찍을 때 제대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찍을 때 95%가 결정 납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찍을 때 이 색깔을 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측광 방식은 멀티 측광 방식을 써라. 촬영 모드는 프로그램을 써라.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로 놓고 써라. 왜냐? 포토샵에서 후보정할 때 다 허용치 안에 있다. 포토샵은 조금만 잘하면 돼요. 그렇게 포토샵도 그렇게 실력이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사진만 손볼 정도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와 같은 사진들을 찍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역시 홈 스윗 홈이에요. 여러분들도 집 좋으시죠?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연휴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바쁘게 또 일상이 돌아가겠죠. 그런 와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사진을 찍으시고 저희가 인사아트센터에서 내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 500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작품을 찍고 걸어놓았습니다. 책도 나왔어요. 네, 전시 구경 많이 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내년에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석해서 훈훈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신나게 하고 흥나게 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이었습니다.